안녕하세요. 어반트렌드 요조이입니다. 오늘은 일명 보라색 에센스로 유명한 쿨링 에센스 EX와 신제품 모이스트 에센스 비교 리뷰를 진행해 보려 해요. 두 제품 다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또 나에게 맞는 제품은 어떤 것인지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각자 어떤 고객님께 사용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컬링 에센스 대 모이스트 에센스 차이점을 총 정리 시작할게요. 첫 번째 차이점, 바로 제품의 포인트입니다. 컬링 에센스의 포인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컬을 더 탄력있고 촉촉하게 해주는 컬 세팅력이에요. 컬 세팅력과 에센스 기능을 함께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펌 시술을 하신 고객님들께 안성맞춤이겠죠? 다음은 모이스트 에센스의 포인트는 수분입니다. 이 제품은 수분폭탄 에센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. 바르는 즉시 즉각적인 수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모발을 가진 고객님께 강력 추천드리는 에센스입니다. 두 번째 차이점, 사용감입니다. 컬링 에센스는 아무래도 컬을 잡아주는 세팅력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이스트 에센스와 비교하면은 좀 더 쫀쫀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샴푸 후에 젖은 모발을 또는 모발을 말린 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반면에 모이스트 에센스는 수분 충전용 에센스답게 발랐을 때 가볍고 잔여감이 없는 사용감을 느낄 수 있어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겁거나 하시지 않을 거예요. 모발 건조함을 느낄 때 수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차이점은 권장 대상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펌을 한 후에 컬 손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컬 손질을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도와주는 에센스로 이 컬링 에센스를 권해드리고 있고요. 모이스트 에센스는 추워지는 날씨 탓에 정전기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모발 수분 충전을 통해 정전기도 함께 케어해주는 만능 에센스로 권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차이점을 눈으로 확인시킬 수 있도록 고객님들께 두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! 지금 이분은 파마를 막 하고 나온 상태고요. 이게 조금 이제 부시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컬링 에센스로 아마 컬을 조금 더 잡아주고 에센스로 이제 부시시 하면 동시에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이 정도 짜서 비벼주시고. 자, 저거 한쪽만 발라봐서 안 바른 쪽이랑 발라본 쪽을 한번 차이점을 둘게요. 끝에까지 발라주십시다. 어때요? 차이점 보이시나요? 건조한 모발에 모이스트 에센스를 한쪽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수시로 발라주셔도 상관없으세요. 차이점 보이시나요? 자, 지금까지 아모스의 전설 보라색 에센스 대 신제품 모이스트 에센스 비교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.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고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뵐게요. 안녕!